파일럿 정압기에서 파일럿의 역할을 쓰시오. 이 파일럿이라고 하면 우리가 메인 정압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메인 정압기 상부측에 아주 조그만한 조전기 역할을, 정압기가 아주 조그만하게 부착이 되어 있는 이 정압기를 우리가 파일럿 정압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파일럿 정압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메인 정압기를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정압기를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것을 우리가 2차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이것을 우리가 1차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이아프램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이아프램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메인 밸브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스프링의 힘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이 조정 나사로서 우리가 스프링의 힘을 조정할 수가 있다.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은 2차 측에 보면, 이와 같은 조정기가 아주 자그만하게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거 보셨죠? 그죠? 자그만한 조정기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다이아프램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가 2차측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가 2차측에서 이 메인 밸브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와 같은 압력이 이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가 1차측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1차측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파일럿 정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정압기를 우리가 파일럿 정압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스가 왼쪽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자 할 때, 이것을 우리가 2차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죠? 이것을 우리가 1차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2차측이다, 1차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압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죠? 정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메인 밸브가, 여기에 밸브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정압기에서, 그죠? 그러니까 파일럿 정압기에서 파일럿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죠? 역할을 우리가 한번 적어보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2차 압력의 작은 변화, 그죠? 2차 측의 압력, 그죠? 2차 측의 압력의 작은 변화. 2차 측의 작은 변화를 증폭시켜. 2차 측 압력의 작은 변화를 증폭시켜. 메인 밸브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메인 밸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메인 밸브를 작동시키는 2차측 압력의 작은 변화를 증폭시켜 메인 밸브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압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정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현상이 있습니까? 정특성에서 보면, 그죠? 정특성에서 보면, 뭡니까? 록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쉬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오프셋,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파일럿 정압기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록업이다. 그죠? 록업이다라고 한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오프셋이다라고 하는 거, 오프셋, 그죠? 오프셋, 그 다음에 쉬프트, 그죠? 쉬프트. 쉬프트를,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줄일 수 있다. 그죠?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죠?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록업이라든지 오프셋이라든지 쉬프트, 이와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갈로 열고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우리가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이 든다. 2차 측의 압력의 작은 변화를 증폭시켜 메인 밸브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죠? 록업, 오프셋, 시프트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 록업, 오프셋, 시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부르는가, 그죠? 이것을 우리가 2차 압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2차 압력이다. 2차 압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죠? 2차 압력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 이것을 우리가 오른쪽에 이것을 우리가 유량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2차 압력을 우리가 P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2차 압력을 P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유량을 우리가 Q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2차 압력 변화에 따라서, 그죠? 2차 압력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려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내려가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정상 상태다. 정상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1차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1차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뭡니까? 정압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어긋나 있는 곡선으로 이렇게 정리가 하나 더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노란 끝으로 이루어져 있는, 뭡니까? P하고 Q 유량 곡선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죠? P, Q의 유량 곡선에서 보면, 이렇게 정상 상태인 경우하고, 이 노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1차 압력이, 그렇죠? 1차 압력이 작아졌을 때, 그죠? 1차 압력이 작아졌을 때, 이와 같은 유량 곡선을 그려내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자,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 점을 우리가 QS다. 이렇게 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점을 우리가 QS다. 그죠? 설정 유량에서 요 곡선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PS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PS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PS 곡선 이거하고, 그죠? PS 곡선 이거하고, 자, 여기에서 요 곡선이 있죠? 요 곡선. 그렇죠? PS하고, 여기에서는 유량이 제로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유량이 제로인 상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유량이 제로인 상태에서 우리가 2차 압력과 PS, 설정 압력과의 요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lockup이다라고 부릅니다. LOCK, 그죠? lockup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설정 압력과, 그죠? 설정 압력과 2차 압력과의 차, 그죠? 정상 상태 유량 곡선에서 2차 압력과의 차,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차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오퍼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퍼셋, 그죠? 오퍼셋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정상 상태에서 우리가 어긋나 있는 요 곡선하고, 그죠? 1차 압력이 변화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하향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을 때, 요 사이 값,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S, H, I, F, T, Shift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lockup이라든지 offset이라든지 shift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일수록 우리가 좋은 것이다. 그죠? 작은 것일수록 우리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동식 정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lockup이라든지 offset이라든지 shif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되는 것이고 이 파일럿 정압기를 달아줌으로 해서 이와 같은 lockup, offset, shift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일럿 정압기에서 우리가 파일럿에서 역할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답을 달아주시면 되겠다. 그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답을 달아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